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자, 오늘 13절로 23절까지 개괄적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봅니다. 하나님은 헌신자를 기억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계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헌신자를 기억하십니다. 네, 아주 무거운 제목이죠. 그리고 훅 와닿지요, 벌써부터. 예, 오늘 말씀이 참 귀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시대마다 또 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얼굴은 잘 모를지라도 한국교회 성도님들하면 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그 시대의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 들어보셨죠? 예, 무디 목사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셨던 능력 있는 종이었습니다.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 어렸을 때에 부흥 집회에 어느 날 참여를 했는데 그때 설교자가 누군가 하면 헤네스 발렐이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 목사님의 설교를 어린 무디가 듣고 있는데 마음이 열려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설교에 크게 어린 무디였지만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설교자 목사님은 이렇게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아주 큰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 이렇게 당차게 외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돈이 많다거나 재주가 많다거나 지식이 많았으가 아니라 온전히 헌신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온전히 헌신하는 자, 이 한 사람만 있다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사용하신다고요?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민족이라도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린 무디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내 전생애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린 무디는 너무 기뻐가지고 결단을 하고 나니까 그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비오듯이 눈물을 흘려내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뻐했다는 그 회고록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이후에 이제 어른이 되고 목사님이 되셔서 그 시대가 이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때였거든요.
미국 경제 공황기 때 무려 100만 명을 전도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엄청난 기적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시대의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은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앞서서 싸워주심으로 인해서 약체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큰 엄청난 태산과도 같은 이 가나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놀랍게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해서 더브라와 바락은 함께 크게 기뻐하면서 민족을 향해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라도 승전가를 부르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사기 5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1절로 1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곤경과 압제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 시대 하나님께서 붙잡고 쓰셨던 여사사 더브라가 크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는 13절부터 23절까지를 개괄적으로 읽었는데 이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이 싸움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13절로 23절을 우리가 읽었죠. 예, 정리를 하면 두 가지의 기록을 사사기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죠? 12개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이름들 다 외우십니까? 제가 옛날 신대원 때 시험 치려고 그 이제 12지파 이름을 외울 때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그렇게 외웠어요. 네. 르시레유 담납가다 이스요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그때 외웠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참 이게 요상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 총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로 23절의 첫 번째 그 기록된 사실이 뭔가 하면은 이런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12지파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성경이 지나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그러므로 전쟁에서 이긴 승리를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이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가나안 군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있어서 공동의 적입니다. 가나안 군대는 열두 지파 한 지파 한 지파마다 공동의 적이에요. 네, 그런 가나안 군대를 앞에 두고 자, 이 열두 지파가 한 마음이 되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헌신하면서 싸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이사갈 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쪽 남아있는 그 지파까지도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여호와의 전쟁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한마음으로 뛰어들었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파로서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지파들입니까? 르우벤 지파, 단 지파,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는 이번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을 때 그 형제들의 고통을 가볍게 외면했음을 또한 사사기 성경은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역시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마침내 이길 수 없었던 약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으로 인해서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군대를 이겨버리는 놀라운 결과를 맛보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또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참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처음부터 운명 공동체이면서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서 역사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어느 한 지파가 고통을 당하거나 불행을 겪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나머지 열한 지파도 자기 일처럼 함께 울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함께 고민하고 이 일을 함께 풀어나가야 될 운명 공동체,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언약 공동체로서 세워져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시스라와의 기손강 전투에서 열두 모든 지파들이 참여를 했어야 될 그런 전쟁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파들은 어떠했다는 거예요? 형제 지파들의 고통과 수고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전쟁 중에도 경제적인 유익을 따져보고 상거래에 연연을 하거나 그저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사기 성경에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헌신됨을.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있는 삶의 모습도.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밤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내일 또 사는 것입니다. 나는 잊어버려요. 1년 전에 내 모습을.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2년 전에 나의 삶을.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두렵지 않나요? 그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심판대에 내가 잊어버렸던 헌신하지 않은 나의 삶을 하나님은 덜 주어낼 겁니다. 너 그때 왜 그랬니?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게 했구나. 왜 그랬니? 그때 회개할 기회는 없답니다.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참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지파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목숨을 바쳐가며 헌신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똑같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운명의 언약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고 여전히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경제적인 이익과 손실을 따졌던 그런 패역한 지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그만큼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버젓이 하나의 건물이고 하나의 교회 이름이고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의 자리이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따로 국밥이라 그냥. 목사 마음 따로, 장로님 마음 따로, 권사님 마음 따로, 남자 여자 마음 따로, 세대 간에 성도들 간에 마음 따로 다 달라 그냥. 겉으로는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 네 따로 내 따로. 더 이상 파고 들어오지만 여기까지. 더 들어오지만 불편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진행된다고요? 운명 공동체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더딜지라도 함께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것의 본이 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열두 지파가 한마음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의 의식이 완전히 바닥나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어요? 가나안과의 전투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여러분 드라마틱합니다. 집안이 엉망인데, 그죠? 우리 공동체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탄탄대로를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 이것이 말하는 바가 뭘까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런 것인가 원인을 따져봐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녹아 있는데요. 어쩌다 보니
분열되어진 이스라엘이 그냥 싸우다 보니 거저먹기식으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비록 열두 지파가 따로국밥으로 이렇게 공동체의식이 약화는 되었지만 알고 보면 이스라엘이 아주 강한 정신력이 있어서 그래도 가나안과 싸워서 이긴 스스로의 강함이 원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이 이렇게 3, 3, 5 분열된 12지파의 공동체 의식이 깨어져 버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없는 그 대국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스스로는 자기들끼리 엉망인 신앙의 상태에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전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난 자식들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당신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인간이하의 삶을 살면서 또 피눈물을 흘리다 보니 물론 저들의 죄악의 결과이긴 하지만 하나님도 아버지이다 보니까 자식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서는 저들끼리 어르렁거리고 따로 국밥이고 서로 관심이 없고 형제가 죽어도 모르겠고 나만 그냥 배부르면 되고 이렇게 아주 형편없는 그런 민족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입장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전히 저런 오합지졸의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의 역사의 눈물 앞에 하나님의 마음은 녹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일방적인 은혜와 자비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방적인 은혜와 자비. 이게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원인을 따집니다. 나 이러했으니까 이거죠. 저러했으니까 저거죠. 자식은 부모에게 원인을 들이밉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한테 원인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내 새끼인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못된 짓을 하고 인간 짓을, 인간 이하의 짓을 해도 그 아이를 낳은 부모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이게 부모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이고 형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결과로 다시 말해 여전히 이스라엘을 감사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소수의 지파만 허신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결과는 따라합시다. 약속대로. 약속대로 대승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하고 계시는가,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내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동일하셔서 약속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만세전부터도 이런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병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여전히 인내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연말연시에 이 신앙이 다시 점검되어지시고 회복되고 새해는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편이나 상태나 스스로의 자격으로는 절대로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도와주셨고 하나님 은혜로 인해 저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고 지금 승전가를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지파들이 다 헌신한 전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몇몇 지파만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비록 소수지만 온전히 헌신했던 소수의 지파를 붙잡으시사 저들과 합력하셔서 약속대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금져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신앙의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남들은 다 몰라 육신의 부모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알고 마귀는 알아요. 뭘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겉으로는 내가 칭찬 듣고 인정받을지 몰라도 나의 속 내면은요 얼마나 치사하고 이기적이고 사기꾼 기질이 있고 또 이중적이며 외식 덩어리이며 겉과 속이 다른지 남들은 몰라도 누가는 알아요? 나는 알고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참소하는 자예요. 네 요랬잖아. 너 저랬잖아.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한들 네가 목사라고 해서 그렇게 설교한다고 한들 하나님께 삼게 하시겠어? 어림도 없지 꿈깨. 하나님도 아시잖아. 네가 지금 어떤 꼬라지인 거. 언제나 마귀는 뱀 혓바닥처럼 우리를 참소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다? 우리 편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당신의 자녀니까.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지나가고 있는 로마서의 똑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요. 새벽에는 로마서죠. 수요일에는 사사기죠. 주일에는 일반 주일에는 또 디모데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성경인데 맥락이 똑같이 흘러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성령님의 감동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정말 하나님은 헌신자를 기억하시는구나. 또 그런 만큼 누가 헌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지 않고 있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조목조목 기억하셔서 그것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엄연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밤이라도 주님 재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오늘 비록 소수지만 함께하는 우리 수요 예배자들의 이 밤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잠시 기도하고 돌아갈 뿐이지만 오늘 밤에 예배 이후에 잠시 나의 간절한 기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회개 기도가 될 수 있고 결단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분 1초도 정신 차려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면류관과 상급과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들 된 나로서도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단다. 이렇게 신앙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먼저 된 헌신자였을까요? 시대시대마다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들이 있었죠. 지금도 그렇고 그 반열에 여러분들도 그 이름이 등재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슬로 올라가면 제일 먼저 헌신했던 그 존재가 누굴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선택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변함이 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나를 위해 일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내일도 열방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일하시는 헌신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도 일하시는 헌신자로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런 주님이 사용하셨던 신고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하나가 헌신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셔요. 구약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원리가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요.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소위 신약시대, 교회시대,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누구를 찾으셔요? 온전히 헌신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땅 아래에서 한 영혼이 외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갈 온전한 헌신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찾으신 만큼 그 헌신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부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온전한 헌신자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목회가 됩니다. 새벽 예배 때 이 함께 모이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설교자로서 힘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용서하십시오. 저도 사람이다 보니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이 자리에서 인간으로서 설교하다 보면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작이 많으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죽을 정도가 아니면 힘써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럴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먼저 헌신자가 되고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새해는 올해보다 더 성숙한 그런 교회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숨을 걸면서까지 전투에 참여했던 헌신한 지파들과 그런 만큼 반면에 헌신하지 않은 지파들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기억하고 오늘 밤에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이름 석자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나를 헌신자로 인정하실까? 방관자로 기억하실까? 다시 말해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들입니까?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이제는 남은 여생 온전한 헌신자로 가정에서도 살고 일터에서도 살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충성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신앙으로 새 은혜를 받는 연말 연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교회 신앙, 하나님 신앙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신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동체 신앙입니다. 모든 게 다 공동체 신앙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을 성도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들을 일꾼으로 세우신 거죠.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대형교회든 작은 교회든 도시교회든 시골교회든 역사 전통 있던 교회든 개척교회든지 간에 그 중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교회 안에는요 헌신자가 있는 만큼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두 갈림길에 어디에 속해 있는 걸까? 똑같은 성도요, 똑같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여전히 헌신은 합니다. 근데 누구는 일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부류에 서 있는 걸까? 오늘 이 헌신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찰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연시를 우리가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지금까지도 좋았지만 새해는 더욱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억하신다고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헌신자를 기억하신다. 아멘이시죠? 헌신자를 기억하시는 만큼 함께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은 신앙의 게으름에 빠져있는 불충성자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사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 그날에 이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때의 부끄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라도 잠시 기도할 때 새 은혜 받읍시다. 새롭게 결단합시다.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모습으로 올해보다 더 성숙한 내년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하나님께 서원할 것은 소원 드리면서까지라도 오늘 말씀 따라 정말로 헌신자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기억하심으로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고 그런 우리 교회 신앙의 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